이번 시간 네, 생여월을 먼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공하세요. 네, 선생님이 절대 모르실 만한 인물을 준비했고요. 네,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방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5월 3일 51세 5월 3일 남자분입니다. 보자. 그냥 이때로만 두고 시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입생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 번호를 고여보십시다. 아유, 내가 하루 일을 하고 와서 지금 목이 쉬어갖고. 정지신령님들고요. 야, 뭐 이래? 자, 분이 오늘 씁니다. 첫산에 지금 상기살로 보니까 첫산에 지금 4캐가 나오거든요. 네? 첫산에 우리가 쌀점으로 오잖아. 신령 추건할 찌개. 네. 지금 딱 추건했는데 봐라. 지금 쌀이 여기 봐봐. 내 돌이 딱 오잖아. 이게 뭐예요? 어? 우리가 이걸 보면은 누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누구 죽었다든지 어 뭐 사자가 앞에 있다든지 이런 상징이거든. 아, 그래요? 어. 지금 벌써 추건 딱 하자마자 그러는데 오늘은다 구여보십시다. 전지공군 이룰 동남이야. 신의 생이 옳습니다. 어냐올 상타리윤에는다 조사의 밀라이래. 어냐의 남의 남정이 옳습니다요. 오늘은다 보고 나오른 점수 내려다가 보실 적에 이 가정 흐르다가 내려보면 부부에 갖다 공방수가 있고 이 사람이요 어, 잘 누군지는 갖다 모르겠다. 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부부간에 이 공방수가 있고 봐봐. 어 자꾸 사고수나 누가 이 집에 갖다 상문이 곁에 든지 그래. 아까도 여기 네 개 갖다 나왔잖아. 여기 금이 네 개 있지. 이게 산통점이야. 복영신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할머니 벌써 이 집에 갔다, 여, 어? 뭐, 여, 상문이 끼고 그런다고 하는데, 주구사자, 저기 사자가 이 집안에 갔다 있어. 그러면 누가 지금 돌아가셔서 저기 한다든지, 돌아가시려고 한다든지, 근데 여기서 정확히 나고 사람이 죽은 거로 나와, 이 집안에. 형제가 될까, 누가 될까? 시운원세 신의 생이 5월 3일 어 대신하면서 4kg 목이나 확 더 갖다 쟁기면서 이거는 복영신장 말하자면은 눈을 못 보는 신장 할아버지가 우리가 정계를 밝히게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하니까 지금 나오잖아. 조금 아까 한 사람 거 나오고 지금 그 4개가 나왔단 말이야. 4개 나오면은 이 집에 이거 뭐 이거 사자가 집에 있다는 거다. 어? 어, 사자가 집에 있고 이 집에 동기 형제가 될까? 부모는 아니고 젊은 척으로 나오고 어, 이 사람이 갖다 오래 말하자면 복을 써서 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이 시운은 한살이 5월 3일생.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마음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겁냐? 내가 성질대로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부부가 있다면은 올해 갖다 이어 이별수여 공방수여 이별수여 작년수저로는 갖다 공방수가 끼고 돌고 올해는 쉬운 한 살에 부부간에도 갖다 이별수가 꼈어. 이 사람이 분명하게 어, 이별수가 끼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이별을 하고 집안에 갖다 상문이 끼는 형국이로구나. 어? 사줄는 데가 지금 있다고 본다면은 솔직한 얘기로 안 좋은 거지. 누가 돌아가신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이 젊어 청춘으로 나와. 젊어 청춘으로 나오는데 돌아간 지 죽은 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거야. 어? 얼마 안 됐든 사주는 데가 있다는 것은 뭐 어제 엊그저께도 될 수 있고 일주일 안에 들어서서 있는 것이 길을 갈라줘야 사자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양쪽의 어깨가 무겁고 그리고 이제 여 너무 이러다 보니까 집안에 어떠한 변화가 지금 생겼거든. 변화가 생겼고 그러는데 어 이 사람 마음을 자기가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올해
너무 잃은 것도 많고 이상하게 무슨 측은인 것 같아. 뭐 요 형제라든지 뭐가 됐다든지 집안에 자꾸 그렇게 나와. 응? 뭐 그러니까 뭐 4층이 됐든 5층이 됐든 그거보다도 내 이제 직계로 가다 지금 쟤를 갇혀온 게 나오니까 사케들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고 있으니까 올해는 내가 갖다 여 뭐 여 시켜서 건을 쓰고 있는 형국이요, 관을 만지는 형국이요. 그런데다가 마음이 갖다 여 굉장히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고 있다고 보면은 뭐 억울한 누명을 들을 수도 있는 곳이고 올해가 좀 안 좋은 기운을 본다면은 굉장히 안 좋지. 안 좋고 좋아야지 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일어나는 형국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주춤했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다가 올해 51살에 모든 일들이 좀 맥히는 수야. 맥히는 수고 집안에 갔다 자꾸 이상하게 왜. 아우 곡성 소리가 막 들지 않아 미치겠네. 아우. 아 미치겠다. 집안에 자꾸 곡성 소리가 들려. 곡상 소리가 들리고 이 사람 갖다 이거 저 결혼한 사람 아니야? 응? 근데 이거 자꾸 부부간에 작년에 공방수가 있고 올해는 이별수가 있다고 그래. 부부간에 이혼했어요. 부부간에 그런 것 갖다 얘기를 해줘야지 돼. 네. 막말로 당사자가 있으면 야 너 이런데 이래 안 해 이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가 없는데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근데 여기 할머니들이 갖다 이거 점사 내려볼 지게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올해 갔다 이어 말하지만 세 가지 갔다 이어 말하 저기 힘든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닥친다는 거지. 하나는 부부간에 이어 저기 이별수요. 공박수가 있다 이별수요. 동기간 형제가 누가 갔다 이어 뭐 아픈 사람이 있다든 아니면 사고로 죽대든 뭐 이어 저기 갖고 내가 놀라서 뭐 심장마비로 죽대든 내 승질을 못 이겨서 뭐가 어떻게 돼 억울한 저기가 있대든 뭔 어떤 자살이 됐든 말하자면 형제간 이제 그런 운세가 지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형이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자꾸 왜 형이라고 그러지 갑자기? 죽은 사주 연대를 하는데 지금 그러잖아 갑자기 형이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혹시 뭐 이 남동생이야? 여자 같으면은 뭐 이 여동생이고 오빠라고 그럴 텐데. 이거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진행할게요. 가수 이하늘 씨라고 하는 분인데 최근에 그 친동생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하늘 씨가 화도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좀 억울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자꾸 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생이 죽었어? 네, 동생이요. 그 죽은 지 얼마 안 돼? 오늘 날짜로 4월 21일인데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된 거. 야 웃긴다. 봐봐라. 어? 피디님 내 말 들어봐봐. 우리는 지금 당신이 지금 이걸 갖다 지금 탁 갖다 던져줬잖아. 그치? 네. 그러는데 갑자기 쌀이 4개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산통점을 봤잖아. 네. 이걸 4개가 나오잖아. 그치? 네. 어? 그러면 이 집 갖다 사줄년대가 있고 누가 초상을 당하고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갖다 그 저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형이라고 지금 딱 하면 동생이잖아 이 사람이. 그런데 정캐가 100% 맞은 거지.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 올해 운이 안 좋았다. 어떤 이 사람이 그렇다고 보면 이제 초상을 치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쉽게 해서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렇게 하는데 쇼크로 인해서 충격이야. 네 동생이 죽은 게 어떤 자기가 승질대로 못해서도 저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쇼크로 인해서 저기 충격이란 말이야. 충격인데 이 형이란 사람은 그거를 믿지를 않아. 믿지 않을 거야. 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 형이 지금 흥분한 상태가 있고 이 사람도 뭐 성격이 보통은 아니거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 뭐 이 사람이 뭐 저기 뭐 그건 배우야? 가수입니다. 가수야? 네. 이하늘. 본명은 이금배라고 합니다. 이하늘이 여자 아니야? 남자. 남자 같다. 이 가수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 가수가 뭔지는 알아 모르겠지만 크게 갔다 이 활동을 갔다 이 뭐 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 근래 이 사람 같은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나오는데.
근데 올서부터는 이제 어떤 문이 열려서 말하자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뭔가 지금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맞지도 않아. 4대가 안 맞아. 올해 운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남이 뒤통수나 맞고. 응?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지금 아까 그러잖아. 세 번에 갔다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했으면 부부간에 뭐 살다가 뭐 이혼할 수도 있어. 그거는 그러는데 이제 동생이 또 이렇게 우여곡절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 그러다 보면은 형이 된 도리로서 또 이제 뭐를 나서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 말 맞다나 좀 안 좋고 좀 큰 싸움에 거기서 이제 회몰아서 이 사람이 회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신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보호를 해야지. 뭐 하늘이란 사람인지 금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 보호를 해야지. 올해 내 운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이 동생이 그렇게 내가 잘 보내놓고 이 사람은 이 양반대로 나름대로 뭔가를 자기가 해야지 올해 운이 계속 좋아져 갖고 내 편이 들어오는 주의가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올해가 운이 좀 막혔다고 봐야지 올해.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제 5월 생일인데 이 생일대로 본다고 그러면은 9월달 말하자면 8, 9월달서부터는 그래도 이제 서서히 갔다 일어서는 형국이거든. 일이 이제 맥혔던 일이 중반기서부터 이제 풀린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초반기 중반기까지는 지금 힘들어. 하반기에 풀려 이 사람이 일이. 그러니까 잘 저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화가 난다고 승질대로 막 이렇게 해서 뭐가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큰 또 이 환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갔다 어쨌든 잘 갔다 넘어가야지 돼요. 넘어가야지 되고 막 속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겠지. 무슨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생태 같은 동생이 갔다 어떻게 저기서 했는지는 막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으로 인해서 막 그러는데 이 동생이라는 분도 이 형하고 갖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매우 사이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이제 쇼크로 이제 인해서 이랬다 이렇게 지금 할머니들은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형도 여기에 또 이 관련이 되지 않을까 주위 사람들하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어떤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싸운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잘 해결해 나가야지 돼. 올해 운이 이 사람이 솔직히 썩 좋지를 않아. 여지 것 같다 이 살아온 중에서도 올 해년이 최고 나쁘다고 봐야지 돼. 근데 올만 지나면 괜찮아. 올해 이 신축년만 지나면 괜찮은데 올해 갔다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될 수 있으면 갔다 모든 일이 갔다 잘 일이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운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요 운을 갖다 따라주는 것은 뭐 저기 막 이 동생 갖다 잘 길 갈라줘서 해서 주고 형이 갖다 할 도리라면은 그래도 형이 갖다 잘 저기 해서 좋은 데로 갖다 보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일을 추진하고 그래가면서 본인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뭐 저기 참 미치겠다. 이 심정이 오직 같다 할까 이 사람이. 내 정신이 반은 내 정신이 아니다 그래 지금. 그래도 형으로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뭐 동생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니까 일단 그 저기는 진행을 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 할머니들이. 아유 어떡하냐. 야 진짜 우리 할머니들 진짜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혼을 내려서 네. 감사합니다.